시각 12시 51분 캡짱얼짱 완전 킹 왕짱얼짱 스탠바이 아 진짜 안녕하세요 좀만 살펴보다 갈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좀만 살펴봐도 될까요? 아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아 진짜 겁나 무서워 아 도깨비야 뭐야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이 사람 농약 냄새가 나는데 농약 냄새가 지금 이쪽 바람 이쪽에서 지금 불어오고 있거든요 농약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아니 도대체 근데 뭐 하는데 그릇에다가 오색천을 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릇마다 다 천들을 뭐지? 안녕하세요. 자, 여러분, 봐봐. 무명천도 이렇게 달아놓고. 검은 천이 없네. 아, 있다, 저기 있네. 흰 천, 빨간 천. 별걸 다 해놨어. 아, 신목도 저렇게 해놨어. 아. 봐봐, 신목이야, 신목. 저 묶어놨어, 두 개 다. 저것도 신목이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입구에서 봤던 거 있죠? 저기에도 있어. 이 벽을 전체 다 오색 천이며 흰 천, 빨간 천이며 이 집을 다 테두리 다 전부 다 쳐놓은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항아리에 불상을 올려둔 거는 뭔 뜻이 있다고 지금 그랬거든요. 뜻이 있대요. 그냥 올려두는 건 아니래. 저 목탁 봐봐. 목탁 엄청 커. 아, 나 왜 이렇게 어지럽지? 근데. 목탁 봐. 저
저 왼쪽에 있는 게 신목이고 지금 목탁 옆에 있는 것도 신목이라고 하거든요. 신목이 뭐냐면은 우리 불상이나 그리고 뭐할그 신당에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신목이라 해가지고 나무로 된거 있어. 거기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으로 올려요. 그걸 신목이라 그래. 저 망태도 있네. 뭐야? 저기 불이 켜져 있는데? 저 뭐야? 불 켜져 있어. 뭐야? 지금 여기 집 봐봐요. 창문에도 뭐가 다 걸려져 있고. 아, 이상하지 않아요, 여러분? 나만 이상하게 느껴져? 왜냐면 지금 불상이 있어요, 여러분. 부처님을 저렇게 나무가 처질 만큼 자랄 만큼 했다는 거는 관리를 안 하니까 저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. 부처님 보이게 해야지. 저렇게 문도 열어져 있는데. 근데 지금 나무가 저 정도 자라려면 꽤 세월이 흘렀다는 건데 저렇게 있다는 거고. 지금 보면 불이 켜져 있어.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.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가? 근데 여기서 났던 냄새가 지금 뭔 냄새가 나냐면 우리 장이사의 집에서 났던 냄새 있죠? 그 냄새가 난다? 뭔 소리야? 뭐 톱질하는 소리 안 들려요? 야, 나 홀리는, 야, 나만 들리는 거냐? 잘 들어봐요. 톱질하는 소리 들려. 야, 그리고 그림 봐봐요, 여러분. 저 그림 봐봐. 확대해서, 확대해. 그림이 또 요상해. 대나무 숲에 완전 둘러싸여 있네. 쌓여있어. 여러분, 맹세하는데 저는 안 들어가 봅니다. 특히 이런 데는 더안 들어가 봐. 답사할 때. 여기 뭔 함도 있는데, 저거? 무슨 함도 있고, 그릇, 옷그릇도 있고. 도대체 이걸 뭘 이렇게 테두리에 많이 쳐놓은 거야. 방 전체 다 쳐놓은 것 같아, 지금. 집 전체에. 아, 여기도 불상이 있어. 이 바닥에도. 이 바닥에 다 불상이야. 딱그 장의사 집 냄새 딱올 때부터 바로 왔는데, 지금 아니라 다를까.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, 여기 천도제 지내묻고 빌어주고 그랬던 곳 같다고 하네요. 그런 곳 같아, 지금. 선생님, 지금 제가 스피커폰 할 테니까 선생님이 보이는 거, 읽히는 것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? 아니, 지금
저 지금 정식 무속인이 아니고 네네 저 좀 뭔가 안 좋은 걸 하는 사람 같은 거 우리 쪽에서 쓰는 방법도 쓰고 네. 저 소위 이제 진짜 오리지널 무당분들이 하는 것도 해놨고 저 원래 벽에다가 저주 치는 거는 나가지도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저거 할 때 쓰는 거거든요. 아까 낮에도 그 말씀드렸잖아요. 저 집안 자체를 뭔가 불러드리려고 좀 저런 걸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네. 보면 들어오면 못 나가게 지금 해놨거든요. 거기서 사람은 좀 이것저것 좀 많이 아는 사람인데 정식 무당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좀 조심하다 하여튼 하갈이 위에 뭐 얹혀져 있는 것 특히 네. 조심하시고 예, 들어가 봐도 돼요? 여기? 하고 싶으면 뭐 들어가 봐야죠. 들어가도 된다고요? 네, 근데 저는 기운도 뭐 양기, 음기가 막 서로 막 겹치는 데 있고 예. 한데 뭐 일단은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, 저쪽은 좀 뭔가 좀 난잡해. 아, 와, 방울이 왜 이렇게 많아? 네, 알겠습니다. 깜짝 놀랐어. 아따 진짜로 이 어르신. 아 저 좀만 둘러보고 갈게요. 아, 진짜 겁나 깜짝 놀랐어. 들어가도 돼요? 선생님들? 들어가도 된다 싶으면은 전화 1분 동안 전화 안 오면 들어가겠습니다. 1분 동안. 아니야, 저기 지금 한지거든요. 오른쪽 한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사이로 조금 보여요 저는. 근데 저기 초 같기도 하고 아니면 초같이 모형한 그 LED 전구 같은 거 있잖아요. LED 전구란다 그런 거 같기도 해요. 초는 아닌 것 같아. 초를 했다고 하면은 왔다 갔다 들어와 가지고 불 켜고 나가고 불 켜고 나가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. 그리고 나 느낌 뭔지 알아? 저 안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. 보면은 지금 계속 드는 생각인데 저 안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야. 선생님 여기 봤을 때 선생님 읽혀지는 거나 보여지는 거 그리고 여기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하여튼 거기는 그 영가 귀신보다 네. 오히려 귀신이 더 안 무서운데요 거기는. 네네. 거기는 뭐가 무섭냐면은 네. 사람하고 더
더, 그러니까 함정 같은 거 파놓았다는 거죠. 네,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요. 네. 아, 이 사람이 뭘 배우긴 많이 배운 사람인데, 내가 아는 그걸 쳐놓은 게 맞다고 하면은 저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. 아, 그래요? 뭔데요, 선생님? 내가 아는 그게 맞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. 네네. 담벼락 앞뒤로 저렇게 줄을 많이 쳐놓잖아요. 네네. 그리고 마당에 장독대하고 막 불상하고 굉장히 많죠. 네. 저기서 정상적인 기도나 이런 종교 의식을 한 사람이 아니고 저 집안으로 뭔가를 계속 이렇게 들어오게끔 만든 그런 쪽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사람도 그걸 본 사람이라. 자기 지내는 방이나 그 안에도 못 들어오게 집 안에까지 그걸 쳐놓은 거고, 네. 그래갖고 누군가가 하나가 들어오면은 이제 하나 딱 걸려라.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온 영가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겠죠. 네. 그럼 그 영가들이 누구한테 가겠어요? 들어온 사람한테. 그리고 저 줄이 그 아까 흰색 펜스 문 들어가는 게그 하나밖에 없죠. 네네. 네, 거기는 앉혀져 있죠. 예,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 길은 오직 하나예요. 들어온 사람은 그 길로만 갈 수밖에 없고, 들어와가지고 뭐 이건 뭐지 싶어하고 들춰보거나 이렇게면, 그래 우리 하는 의식 중에서 저렇게 깨진 사발이나 깨진 컵 이런 걸로 항아리나 병에다가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게 있긴 있거든요. 저런 데는 저번에 그 살해자 집 같은 것처럼 그 안에다 봉인을 해놓고 혹시나라도 못 나오게 하려고 한번더 이제 해놓는 게 뾰족한 걸 위에 얹어놓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그런 거 만약에 동네 할머니나 저 항아리 좋은데 싶어 하고 피딱 열어버리면은 저한테 저거는 장을 담그는 장독이 아니에요. 저는 다른 용도로서는 항아리. 선생님, 여기 선생님이 뚫을 수 있을까요? 아니, 일단은 그 떠놓은 것만 피해 다니고 네. 네. 제일 좋은 거는 안 건드리고 안 밟는 거예요.